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최근 장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는 도시 기능이 마비됐을 정도로 물에 잠긴 곳이 많았습니다. 주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분들이 복구 작업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수 피해 중에서 차량 문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다이어리 오종훈 편집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출산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폭은 아닌데요. 현재는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생아가 100일이 될 때 1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인천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인천에서 2만 3,600여 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지원 사업비로 70억 8천여만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뭐 개인별로 보면은 만족할 만한 큰 돈은 아닌데 지자체별로 출산 지원을 아주 조금이나마 늘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블레의 All of Me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1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주말부터 경기와 충청에 내린 폭우 탓에 자동차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주는 300mm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져서 차량은 신경 쓸 새도 없이 긴급 대피하는 분들이 많았죠.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요,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 피해가 1,107건이었고요. 이 중에서 청주에서만 806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토다이어리의 오종훈 편집장과 침수 차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예, 뭐 편집장님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주 홍수가 끔찍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예. 그래서 차량들이 뭐 물에 둥둥 떠다니고 뭐 지붕도 안 보일 정도로 높이 물이 쌓였던데요. 그러게요. 그 어디까지 잠겨야 일단 침수 차량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작년이죠. 2016년에 아주 큰 태풍이 한번 왔었죠. 예. 그래서 그 울산의 자동차 공장까지 침수가 돼서 그때 이제 침수된 차들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차들이 침수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타이어 절반 정도 잠긴 상태에서부터 침수로 봐야 된다. 혹은 보니까지 잠겨야 침수차다. 뭐 이렇게 해서 네티즌들까지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예. 그 입장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이제 바깥에서 어떤 어느 정도까지 물이 차느냐의 여부보다는 결국 실내가 젖었느냐 안 젖었느냐를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차가 물에 잠겨서 차의 실내가 물에 들어갔다면, 실내가 젖었다면, 시트나 바닥에 물이 이제 젖을 정도라면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뭐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비소 들어가면 그냥 침수 차량이라고 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비소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운전대 예. 그 판단은 정비소에서 하겠죠. 아, 예, 예. 이제 어쨌든 의심되면 정비소로 아.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침수 차인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따로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의뢰해 보는 게 낫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타이어 절반 정도가 찬 이게 빗물이 올라 있다고 한다면은 그 차체가 좀 낮은 차량들은 배기구를 통해서 물이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차량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차가 일반적으로 뭐 실내가 물에 잠길 정도로 잠기지 않더라도 바퀴 쪽이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 잠기지 않더라도 폭우에 장시간 노출되더라도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까요?
에, 그렇진 않고요. 장시간 노출, 그러니까 장시간 노출되는 것만으로 침수 피해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동차는 원래 이제 이런 눈 뒤에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제작되어 있고, 그리고 도어나 이런 부분에는 그 방수 대책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에, 단순히 빗속에 너무 차가 오래 있었다, 오래 노출돼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어, 침수된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실내거든요. 차 바깥에서 어떤 그 빗물이나 이런 그 눈이나 비에 충분히 견디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내가 문제입니다. 실내로 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렇군요. 문득 든 생각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염분 탓에 세차를 맞습니다. 자주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죠. 바닷물 밀물 때 침수된 차량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일반 빗물이나 민물에 침수된 차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경우는 좀 다른 게요. 이제 바닷물에는 염분이 많이 있어서 침수 피해보다는 그 바닷물로 인한 그 녹이 발생할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하부 세차를 그 잘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 차 실내로 물이 들어가게 됐다면 역시 침수 그 정비를 해야 되겠죠. 예, 뭐 일반 빗물이라든지 강물에 침수된 것보다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군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잘 후속 조치를 해야겠죠. 네네. 자, 침수된 차량을 바로 처분하기가 일단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아깝잖아요. 관리해서 쓰면 좋을 텐데. 네네. 어, 일반 운전자들이 어떤 조치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차가 침수됐다고 하면 바로 이제 에, 팔아버리거나 뭐 이런 그 조치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실 텐데요. 예예. 예. 침수차들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가격을 받기가 쉽지 않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 직접 수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 일단 그 시간을 주면서 판단을 하자라고 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즉시 이제 정비업체 정비는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늦출수록 피해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어, 자동차의 특히 엔진과 실내를 함께 이제 점검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예. 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절대 시동을 거시면 안 됩니다. 어. 만약 이 차가 물에 잠겼었다 하면 어떻게 내가 좀 움직인 뒤, 안전지대로까지라도 움직인 뒤에 견인차를 불러야지 생각하셔서 시동을 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이 차 시동 걸릴까 안 걸릴까 이런 그 호기심도 있을 테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절대 시동을 걸면 안 되고, 왜냐하면 시동을 거는 순간 뭐 자동차의 전기 계통에 큰 그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침수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일반 운전자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직접 그 차에 손을 대시거나 작동하시거나 하지 마시고요. 견인차를 이용을 해서 차를 정비공장까지 이동을 시켜서 전문 기술자들의 점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엔진 흡기계통에 손상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일반 운전자가 손수 정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뭐 필터 드러내서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의하셔야 할 테고요. 다행히 이런 그 큰 비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침수차에 대한 그 특별 정비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에도 각 메이커들이 이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기 자동차의 메이커로 문의를 한 뒤에 정비를 정확하게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뭐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보닛까지 물에 잠겼을 때 그러면 당연히 엔진도 젖었을 것이고 그렇죠. 이 차량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까? 아, 물론 정비해서 쓸 수가 있죠. 예.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제 침수차를 피해라, 침수차는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격도 실제로 낮게 적용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우려가 한번 젖었던 차가 그렇지 않았던 차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정비 매뉴얼에 따라서 정비를 거친 차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장시간 이제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 침수 피해를 당했던 차들이 몇 있는데요. 예예. 그렇게 제가 이제 자동차 기자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이렇게 지켜보면
꽤 오랫동안 큰 문제 없이 타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당장 괜찮아 보이더라도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연하죠. 재점검을 네.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받으면 좋을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당장 정비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예, 예. 예, 한번 정비를 받았다고 신경을 끊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이 차가 시간을 두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 없는지 정확하게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예. 정비를 마치고 나서 실내 며칠 동안은 실내 구석구석을 매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잘 말라 있는지 아니면 혹은 계속 젖은 상태인 곳은 없는지 혹시 또 이제 습기에 노출되다 보면 이제 곰팡이가 또 피거든요. 예. 직물 시트 같은 경우는 차 실내 곰팡이가 피는 곳은 없는지 악취가 나지는 않는지 사실 침수차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냄새들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취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를 마쳤더라도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시 재정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침수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은 중고차 시장에 갑자기 매물이 침수 차량이 많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예. 또 이 침수된 차량을 모르고 또 흔히 말해서 사기를 당해서 사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인데 실제로 그렇죠. 이 침수 차량이 많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나요? 일시적으로 그 매물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싼 차는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제 침수차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서비스? 예. 카히스토리요. 예.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차종이 수리, 그러니까 보험 수리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수리를 받았는지 그 이력을, 정비 이력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 단 이 부분은 그 보험 정비를 받은 경우에 하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보험 정비를 안 하고 자비 수리를 할 경우에는 또 여기서 체크를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이제 보험 수리를 하게 되니까 이런 카이스토리 사이트를 이용을 한다면 대충 그 차에 대한 정비 이력은 파악할 수 있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중고차를 이제 구매할 때 성능점검기록부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도 사고나 침수 이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량 상태점검기록부 방금 말씀하신 게 예. 예전보다 조작이 어려워져서 그렇죠. 이런 뭐 흔히 아까 제가 말한 침수된 차량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성능점검기록부 상에는 예. 그 여러 가지 그 차에 정비됐던 내용, 차에 그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전문 정비사가 꼼꼼하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기재를 했을 경우에 허위 기재를 한 부분에 대한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체크하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몇 가지 팁 좀 알아보죠.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진 것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보면은 그 끝에 그렇죠. 진흙이 묻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또 어디를 예.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그 실내 그 침수차들의 흔적이 아무리 꼼꼼히 하게도 구석구석에 남아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트렁크 바닥이나 지금 그 말씀하신 안전벨트인데 안전벨트를 제일 끝까지 이제 뽑아내어 보면 예. 그 안쪽에 이런 일반적인 먼지와는 다르겠죠. 모래 알갱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 침수차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우박스나 수납 공간에 이런 모서리 있죠. 손가락이 잘 안 닿는 부분. 예. 이런 부분 이제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의 아래쪽. 아하. 그리고 주유구 쪽도 보시면 이 모래 알갱이들이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자잘한 부분들은 램프류의 그 플라스틱 안쪽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시면 일반인도 침수차 아닌가 하는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그리고 예. 그
차 실내 플라스틱류도 차 연식에 비해 한 10년 된 차인데 너무 이제 깨끗한 그 플라스틱 컷 그 버튼 이런 부분들이 너무 깨끗하고 최신의 것으로 보인다면 예. 역시 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런 것들은 또 몰랐네. 오래된 차는 적당히 낡게 보이는 게 또 그렇죠. 당연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고차 특히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 다이어리의 오종훈 편집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서울 개인택시기사 안수범입니다. 2년 정도 됐어요. 개인택시만. 9월부터 정복을 입는데 서비스 개선 차원이라든가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복이라든가 통일되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다녔을 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왕이면 택시기사들도 깨끗한 유니폼으로 이제 통일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벌은 그냥 주시고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만 몇천 원씩 내야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택시를 해보다 보니까 직격탄이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안 좋아지고 좋으면 또 좋은 만큼 몸으로 이제 쉽게 체득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외국 손님들이라든가 특히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안 들어오시고 기존에 택시 손님이 없는데 더 없어서 생계 때문에 운전하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서비스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요금을 좀 현실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야간 운행할 때 취객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 그래서 경찰서를 가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돼서 요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손님들한테 도착지 도착했을 때 잘 도착해 주셔서 안전운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때가 제일 좋죠. 핸드폰이라든가 지갑이라든가 손님들이 이제 뭐 차에 두고 내리실 경우 택시기사가 좀 많이 이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00% 이제 찾아드리거든요. 생긴 거 이쁘게 생기질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따뜻하고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택시기사들을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좀 좋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는 안수범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뭐 마음이 예뻐야 예쁜 거죠. 안수범님은 충분히 예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해서 저희가 통통 메시지에서 이제 9월부터 도입되는 서울시 법인 택시 기사들의 유니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다음 달이면은 바로 그게 시행이 되고요. 개인 택시 기사들도 아까 안수범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인 택시 기사들하고 통일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깔끔하게 입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와이셔츠 한 벌이 8월 중 다음 달에 한 벌씩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제 한 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그 후속 대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택시 기사로서 힘든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특히 마지막 부분에 100% 본인은 그 누군가 택시에다 두고 내린 물건을 찾아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오해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많은 기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대처를 해 주시니까 기분 좋게 만약에 잃어버린 물건 있으면은 영수증이나 그런 것들 확인해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수범 기사님께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 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싱 스트리트의 삽입곡이죠.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116번 끝자리 쓰시는 분이 한식 조리사 시험에 도전 중인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이론 시험에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도전 중입니다. 생각처럼 공부가 쉽지 않네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내라고 방송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파이팅 외쳐봅니다. 아, 저희도 그 꿈 응원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힘내시고요. 자, 그리고 5544번님이 침수차는 백미러 거울을 떼고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 또 알려주셨습니다. 자,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오늘 매실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서울시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고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매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매실. 네네. 여름철에 시원하게 해서도 많이 드시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매실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매실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주나요? 네, 매실에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예. 이 당질 대사를 촉진해서 피로 해소를 돕고요. 또 여러 가지 유기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여름철에 사실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는 분이 많은데 예. 식욕도 돋우고 또 변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어. 또 노화와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게 바로 매실입니다. 예, 위장 기능을 촉진한다. 우리가 보통 음료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실은 음료로 마셔서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된다든지 이런 이점이 있나요? 아, 그런 이점보다는 사실 네. 매실 열매를 직접 접해서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네. 간편하고 쉽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음료로 마시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제 다만 매실 음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료의 경우는 이제 열량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얘 또 너무 달게 먹으면은 안 먹으니만 그렇죠. 못할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음료로 많이 먹는데 일본에서는 절임으로도 많이 먹고요. 그렇죠. 우리도 매실 장아찌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새콤달콤하고 맛이 있던데 예. 이렇게 먹는 거는 또 어떨까요? 예, 사실 매실을 절임으로 먹게 되면 마치 우리 김치 먹듯이 네. 싱싱한 매실을 굉장히 장기간 상하지 않게 보관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크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장점은 사실 염장식품 대부분은 다 마찬가지고요. 또 아니면 설탕에 재서 먹는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다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그 절인 그 음식에 그런 소금이나 또는 설탕의 과다 섭취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역시 음료도 마찬가지고 절임도 마찬가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 네. 주의하셔야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장염에 매실이 좋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예, 사실 요새는 장염이 심하면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맞는 약을 쓰긴 하지만 예. 전통적으로 이제 매실에는 항균작용, 해독작용 또 면역을 높이는 효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약이 없던 예전에는 설사가 멈추지 않고 심하면은 이 장염을 치료하는 그런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 또 배탈이나 식중독을 치료할 때도 사용된 그 민간요법의 경험이 있습니다. 음흠. 그러면 뭐 배가 슬슬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장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매실 좀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그렇죠. 것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위장 질환이라든지 뭐 변비 있으신 분들 외 어떤 분들이 매실을 먹으면 좋을까요? 예, 사실 매실이 가장 좋은 거는 그 안에 폴리페놀, 루틴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런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하. 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136번님이 당뇨인들의 매실 먹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너무 다니까 좀 예. 꺼리게 되잖아요. 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요새 보면은 매실을 이렇게 청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예, 예. 매실 그 자체를 파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설탕이 있기 때문에 예. 당뇨 환자한테는 곤란하고요. 그 매실 열매 자체를 드시는 방법을 하면은 매실의 좋은 장점만 따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4436번님이 4살 아들이 하루에 매실차를 찬물에 타서 한 1리터 정도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시는 걸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좀 많이 마시는 편이세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아이한테 그 매실차를 해줄 때 아주 옅게 해주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예. 옅게 타서 주게 된다면 그 매실을 많이 먹지 않게 되면서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게 되니까요. 예. 찬 물을 갑자기 또 많이 마시는 것도 배탈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사실 여름철에 배탈 중에는 감염 말고도 찬 음료나 빙과류, 찬 음식을 예.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게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그 1리터를 아이가 마시더라도 갈증 날 때마다 물을 마실 때 그런 식으로 마시면 상관없고 말씀대로 너무 덥다고 그래서 한 번에 몇 잔씩 이렇게 들이키는 식으로 찬 음료를 드시면 오히려 이렇게 배탈 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매실에 대해서 좋은 점들 알아봤는데 혹시 매실을 좀 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매실 드신 분들 느끼겠지만 쉬면서 위산 분비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속이 쓰리거나 위질환이 있는 분들 또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생으로 많이 먹게 되면은 예. 위나 치아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예. 뭐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실청 형태로 드실 경우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양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거까지만 좀 들어볼까요? 9057번님이 네. 집사람이 가끔 새해에서 매실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매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네. 사실 체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예. 매실의 그런 구연산이나 유기산, 신성분이 위장 운동을 자극을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실 음료나 아니면 매실 그런 매실 열매를 드셔서 조금 그 체한 체기를 갖다가 푸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예. 다만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오히려 그럼 위장 증상이 안 좋아진다면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예. 매실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권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에서 어제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무기계약직 직원을 한 2천 명 넘죠. 전부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무기계약직 직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정확하게 집계를 해보면 그 서울시 11개 투자 출연 기관에 모두 2,442명이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고용은 정규직처럼 보장이 되지만 임금이나 승진, 각종 복지 혜택에서는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그 고용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각종 통계에서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많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위치 때문에 무늬만 정규직 또는 뭐 중규직이라는 그 자조적인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 이런 분들이 1,1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원, 지하철 보안관, 전동차 검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참고로 그 스크린도어 정비원들은 지난해 5월이었죠. 구의역 사고로 19살 어린 정비공이 목숨을 잃으면서 기존의 외주업체 소속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다시 그 정식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밖에도 그 서울시설공단에 450명이 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430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바뀌면은 처우는 네. 얼마나 달라집니까? 네, 일단 그 정원 외로 분류됐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규직 정원에 포함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정원 내로 들어가면서 일단 승진 그리고 기본적인 복지 혜택은 당연히 그 똑같이 받게 되고요. 하지만 좀 임금 부분은 복잡합니다. 그 기존의 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들이 새로 그 정규직에 들어가는 경우에 다시 그 임금 수준을 새로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 일단 그 서울시는 구체적인 처우 수준은 각 기관별로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큰 원칙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정규직 전환할 때 비용도 궁금하네요. 네네. 일단 그 서울시가 추정한 액수는요. 연간 77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관별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좀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할 텐데요. 이 네네.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사실 그 행정자치부가 그 해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고요. 점수가 나쁘면 불이익을 주는데요. 그런데 그 인건비 부분이 그 중요한 평가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 이대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가는 이들 기관이 그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아, 이 점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현재 정부가 그 공공부문의 정규직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박 시장의 말로 짐작을 해보면 정부도 큰 틀에서는 서울시의 방향을 따라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시가 정부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네네. 서울형 생활임금을 내후년까지 만 원대까지 올리겠다고 했네요. 네네. 그 며칠 전에 그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이 됐죠. 네. 지금까지도 그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2년 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이라는 걸 책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생활임금을 내년에는 9,000원대 그리고 2019년에는 만원대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 만원까지 생활임금을 올리게 되면 서울시의 인건비 부담은 연간 52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계획이 근로자 이사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사 자격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건데요. 예. 현재 7개 투자 출연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연내에 16개 기관 전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뭐 들어온 소식이 전부 의미도 있고요. 그만큼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네네. 자, 끝으로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면동하고 강남대로를 이어주는 도로가 하나 더 생긴다고요? 네, 정확하게는 그 서초구 우면동 태봉로 그리고 양재동 영동 1교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바로 내일 첫 삽을 뜹니다. 예. 아, 왕복 4차선으로 길이는 1.2km이고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0년 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우면동에서 강남대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만큼 출퇴근 시간 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서초구는 그 강남대로 진입 시간이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유튜브원 기자였고요. 그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련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대선 당시에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당 수석 부단장을 맡아서 그 특혜 의혹을 두 차례 직접 폭로한 김성호 전 의원을 오늘 오전에 지금 소환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는 두 번째 소환인데요.
지금 검찰 그 건물 들어가기 앞서서 거의 기자회견 수준으로 10분 넘게 기자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 검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다만 잘못을 거르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단의 조작 관련 언급은 없었고 조작 의심 징후 전혀 없었다. 논의도 없었다. 더불어서 캠프 내에서는 공식 통로를 통해서 와서 검증을 했고 검증이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톡 그리고 녹취 속의 사실관계는 100% 사실관계를 100% 확인했고요. 또 제보 내용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공개를 했고 제보자 전화번호라든지 접촉 단서를 이우미 씨나 뭐 그 다른 관계자에게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단이 할 일은 최대한 했고 당 차원에서 접촉을 했는데 당 차원의 접촉이라는 것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 절차를 밟았으며 안철수 전 후보는 관련이 없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거르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10분 넘게 지금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비 피해나라든지 더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